꽃을 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격을 이 홈이 하나 정도 기준합니다. 기준은 홈이 자루 하나 30에서 50cm 정도. 이렇게 꽃도 여기다가 기준을 줍니다. 여기까지 흙을 넣고요. 이렇게 흙을 넣고 여기까지만 살짝 덮은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알품 눈품 기품 팔아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거기에다가 제 공식대로 그냥 제 방식대로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도 이제 3년차입니다. 좀 기술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홈 한 자루로 기준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꽃두심기가 물 다 일일이 길어다가 보야 되니까. 저희도 물이 없는 렌지 밭이었는데 지하수 파고 컨테이너 놓고 어느 정도 갖추니까 조금 취미로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농사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농사도 쉽게 되는 것 같고 농사같이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습니다. 하나만 더 심어줄게요. 이렇게 호미자루로 간격을 내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땅에 매우 비가 왔는데도 땅이 매우 복잡하고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만 해도 덮어준답니다. 여기까지만 덮어준 다음에 힘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을 다 심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꼬아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천막도 쳐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렇게 움막도 쳐줬습니다. 너무 많이 붑니다.